주말할 것 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코믹 배우 중 한 명인 유해진. 관객들은 항상 재치 넘치는 그의 연기를 보고 뛰어난 순발력으로 애드립을 성공시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의 애드립 장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합니다. 유해진 대본을 봤을 때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.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가 적혀 있어요. 나름 혼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양 현장에 오시는 느낌이 들어서 애드립도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우 유해진은 관객들이 자신의 연기 를 보며 힘들었겠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연기에 힘쓴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배우 유해진의 애드립 모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야, 나 또 더러운 걸 못 참는데. 아, 내가 참아볼게. 갔다 올게. 고광렬입니다. 예? 아니, 저 고니 부탁으로 왔는데. 예. 돈 좀 전해드리라고 하네요. 예. 짬뽕값이다 생각하고 그냥 넣어두세요. 예? 아예, 아예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챙겨두세요. 또? 무대보예요? 무대보?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또 남자는 또 무대보 기질이 또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.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제가 찜을 한 거예요. 쥐하고 눈 맞췄다가 확 가져가버리 우라통이. 아이고, 저 화투는 곧 끊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혼자 그 애들이 많으시죠? 많으셨죠? 그 애들이 특히 그 중국집 출신에서 참내들 얘기 별 얘기를 다 보고 보세요.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제가 찜을 한 거예요. 이게 이제 고신 전체가 애드립이죠. 애드립이라고 해서 큐 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그 전에 이제 또 감독하고 얘기를 하고. 곽철룡 저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십새끼?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. 이번에 여자 얘기 강간하고 도망낸 거 너잖아. 아니, 저 사람한테 내놨어요. 알리바디 확실하다 그랬어요. 예!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저거 알리바이 타령. 알리바이 영어로 써봐, 영어로. 야, 이거 손가락 끼고 써봐, 이 개새끼야. 바다 수영이라는 게 말이야,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. 파도를 이기려고 그러면 뒤지는 게. 음다.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등신 마냥 파, 하면 뒤지는 겨. 어? 여기 김밥 두 줄만 썰어줘. 웃으면 안 되는데. 살긴 사나? 살긴 사나?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.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쇼기였어.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.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쇼기였어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요. 누구요? 박명호는 날 낳고 차기성이는 우리무승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호구조사하시게? 타요. 약간만 좀 보려고. 아, 너무 부드러워. 조금 오므려. 잠깐. 아우 씨발 땀나네. 그래도 결혼하면 여기서 사는 거죠?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해드릴 테니까. 네, 여자 있습니다. 죄송해요. 그 여자 사랑해요. 기럼요 사랑하디요. 기럼요 사랑하디요. 그 여자 사랑해요. 누구? 비언니? 중세가 형부. 그 여자 사랑해요? 형부다.
Why you become a reporter? 이건 뭐야, 뭐 또 화토? 나도 소식적이네, 이거를. 나 타짜야. 이상하게 이거 사람 끄는 게 있어. 아유, 어디서 받는 거야, 이따만은. 아,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. 막내? 상철이! 아이고, 상철이 누구요? 막둥이 아주 딱 달라, 날려. 쌤쌤이? 우리 아저씨 닮았죠? 쌤쌤? 캐릭터상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캐릭터인데 피터랑 대화를 할 때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한국화된 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. 콩글리시라 그러죠? 콩글리시. 예. 쌤쌤 같은 거. 그래, 쌤쌤이, 쌤쌤이 이랬었거든요. 그런 거 정도는 썼습니다. 왜, 뭐 할 말 있어?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. 어? 여자? 아이, 진짜 이거? 은밀하게 얘기하는데, 씨. 대박이다. 무슨 여자?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요. 잠옷 입고 보냈는데 키티 잠옷. 키티? 얼굴 하얗고 대가리에 리본맨 고양이 있잖아. 몇 살인데? 고양이? 아니 병신아, 여자 12살 차이나. 33살 먹고 키티나 입고 다니는 거지. 57. 어? 57. 50? 어? 내 전화인가 보다. 김설? 진달래꽃. 돌아가신 분 아닌가? 그러게, 돌아가신 분이 전화를 했네. 정말 다 애드립 대가신데요. 그래도 네. 우리 유혜진 배우님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. 네. 나도 나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다. 한번 좀 추천해 주신다면. 아, 조진우 씨. 그렇고 뭐.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준비해서 중간에 약간 막아 뜬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돼. 한 타이밍이요. 어? 완벽한 타이밍 아니면은 네. 애드립 쓸 수가 없어요. 아, 나 50견이 오나 봐. 관리 잘해야 돼. 나 이렇게 속상하게 해놓고 다른 놈하고 시시덕거리니까 좋아? 아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유, 이게 진짜 이거 엄청나게 취했네, 취했어. 이렇다니까 사람이. 뭐 내가 남편을 진짜 죽겠다, 죽겠어. 그 사람이랑 잤어요? 뭐? 잤냐고요? 우리한테 애가 셋이 있잖아.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? 내가 남자를 좋아하겠어? 나 남자 진짜로 싫어. 내가 남자랑 잔다는 게 상상이 돼? 내가 이렇게 하고? 어? 아니야, 뭐. 야, 이렇게 하고. 왜 그렇게 하고 다녀, 밤에? 어? 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잘라고. 아유, 안 돼. 여기 추워. 괜찮아요. 아니, 내가 안 괜찮아. 아니, 그 춥잖아.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자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You complete me.